좋은 날도 많은데 왜 하필 비 오는 날 이사를 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없는 날이어서 이사를 한다고요? 참 한심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신에 빠져 모조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 내부에 종교와 미신을 퍼뜨려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종교 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침이 돼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적들은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 인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접목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에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종교 미신을 통한 적들의 정탐 모략 책동을 철저히 짚으셔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모든 사람들이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와 미신은 다 같이 하느님이나 신에 의해 사람들의 운명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명에 순종하며 내세에 가서 행복하려면 하느님이나 신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반동적인 결의로서 사람들에게 굴종과 목매를 주입시켜 모조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당과 혁명을 반대하게 하는 반혁명적 사상독서입니다. 점을 치고 손금을 보고 액풀이를 하는 것, 손 없는 날이요 사주팔자요 하는 것은 다 미신입니다. 미신은 백이면 백 다 허황한 것입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온 어느 한 나라 국가 수반이 자기 나라의 종교 미신이 너무 성행하여 큰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에게 그럴 것 없이 함께 가서 혁명연국 성황당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도깨비당 앞에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내가 못 산 건 사주팔자 때문이 아니라 이 도깨비당을 믿었기 때문이다. 도깨비당을. 어버이 수련님과 함께 연극을 보면서 연극의 내용에 심취되어 있던 대통령은 바로 이 절정 장면에서 자신을 잊고 무릎까지 철썩철썩 치면서 그렇지 잘한다 잘해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어버이 수련님께서는 대통령에게 이 연극은 호황한 하느님이나 귀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가 우리나라를 떠나갈 때에는 연극을 영화로 옮긴 필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보여주는 것처럼 종교와 미신은 호황한 것으로서 무조항과 무지와 몽매를 주입시켜 사람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 이왕이면 행여나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미신 행위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신에 빠지면 행복한 가정에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 사리원 씨의 양손실은 아들의 결혼식을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 아들 며느리의 궁합을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속궁합은 좋으나 겉궁합이 나쁘다. 여자의 직성이 산속의 돼지여서 세겠다. 길을 꺾어 놓아야 잘 살 수 있다. 결혼식을 한 다음부터 4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매일 낮 12시에만 식사를 하게 하라. 그리고 세수는 매일 새벽 2시에 하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허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신에 물젖은 양손실은 정말 점쟁이의 말대로 결혼식 다음 날부터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얼마 동안 그대로 해보았으나 그 과정이 하도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어서 그만 참지 못하고 시집을 못 가고 혼자 살아도 좋으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달아났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허황한 일입니까? 대학 졸업생인 며느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출세역에 사로잡혀 있던 최모는 어느 날 잠을 자면서 자기가 국장이 되어 새까만 승용차를 타고 거두름을 피우는 꿈을 꾸다가 깨어났습니다. 최모는 참 신통한 꿈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아내에게 자기가 국장이 된 꿈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최모의 아내는 남편의 앞날이 궁금해서 많은 돈과 물건을 들고 점쟁이의 집을 몰래 찾아갔으며 어느 달 어느 날까지 남편이 국장이 된다는 귓맛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최모와 그의 아내는 미신에 빠져 많은 돈과 물건을 계속 섬겨바치면서 점쟁이들을 찾아다녔고 집에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들은 최모와 그의 아내에게 국장이 안 된 것은 돈을 아꼈기 때문이라느니 누구가 살이라느니 하는 호황한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쥐 소금 녹이듯 돈과 물건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최모는 중요 건설장의 설비와 자재를 보장할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미신에 빠진 최모는 어느 날에는 움직이면 죽던가 크게 상한다는 점쟁이의 말을 고지듣고 이구실 저우실을 대며 긴급한 출장길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 최모는 건설장에 필요되는 긴박한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못해 공사기일을 반년 동안 지연시키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고 국장은커녕 자기 직무에서 해임됐습니다.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 해독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에 빠져 제한 몸 아까운 것부터 생각하는 최모와 같은 자들이 과연 당과 혁명을 위해 자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사리원 씨의 어느 동에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꼭 10년 만에 똑돌 같은 아들을 낳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과 동네 사람들의 기쁨과 축복 속에 복덩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백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덩이 어머니가 얼굴에 한바껏 웃음을 활짝 피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벌써 이빨이 나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끼어있던 심술궂은 리춘하년이 귀한 자식에게 화가 먼저 미친다고 그 이빨 때문에 화가 미치겠구나 하고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복덩이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복덩이 어머니는 춘하년의 손목을 꼭 붙들고 울상이 되어 무슨 방지 대책이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리춘하년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점을 쳐주고 액풀이를 해주면서 허황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과 물건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춘하년이 어떤 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리춘하년은 1948년 우리민의 세조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북교회당 장로였던 리찬순원의 유복딸로 출생하여 점쟁이 애미년의 수다에서 어릴 때부터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과 점치기 수법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여는 보건일꾼으로 일하면서 허황한 점치기와 미신적인 치료 방법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다가 여러 건의 의료 사고를 일으켰으며 교화 생활까지 했습니다. 여는 출소 후에도 체포 초단된 제 애비의 원한과 우리 제도에 대한 앙심을 언제나 속에 품고 종교 미신을 퍼뜨리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으며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속여 돈과 물건을 받아 살아가는 기생충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돈에 환장되었던 리춘하년은 훗날 미신에 빠져있던 어느 기업소의 부기원 처녀를 지성식 굿판이라는 데 끌어들여 많은 돈을 올려놓게 하고 그 돈을 강탈하기 위해 극독약을 주사하여 살해하는 살인범죄 행위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덩이의 집에서는 리춘하년의 말대로 상호에 고기며 쌀, 현금 500원짜리 10장, 1000원짜리 10장을 올려놓고 애플이라고 하는 미신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리춘하년은 복덩이 어머니에게 때이르게 나온 이빨이 군상이니 화를 면하려면 할 수 없이 그 이빨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덩이 어머니는 갓난 것이 당할 고통이 너무 가슴 아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이 시키는 대로 보단에 쌓여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는 아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리춘하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갓 나오기 시작한 복덩이의 이빨에 명주실을 걸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가는 듯한 아기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미아를 쳤고 복덩이의 잇몸에서 선지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복덩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빨을 뽑히운 아기는 잇몸이 아파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뽑은 이빨 자리에 배혈증까지 겹쳐 한 달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백날 만에 아기에게서 이빨이 나왔으면 좋은 일이지 여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미신에 빠져 생활하던 복덩이 어머니는 아기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었으며
어머니의 자격마저 잃었습니다. 미신에 빠지면 이렇듯 모조리 짓을 하게 됩니다. 적들은 바로 이렇게 종교 미신을 조상유포시켜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무지와 목매, 무질서와 혼란이 만연되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면 종교에 쉽게 물젖으며 종교에 물젖으면 건전한 사고가 마비되어 반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봉산군의 어느 마을에 리금녀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리금녀의 아들이 23살 나던 어느 해 겨울날 산에 나무하러 갔던 그의 아들이 얼어붙은 호숫가를 건너 집으로 오다가 얼음장이 깨지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키운 아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달랠 길 없어 어느 날 리금녀는 마피룡이라는 점쟁이 용감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마피룡놈으로 말하면 체포초단된 악질 종교인의 아들놈으로서 놈은 제 애비의 복수를 빌으면서 60년 남아 속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불순 족대분자놈이었습니다. 마피룡놈은 찾아온 리금녀의 말을 들으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리금녀의 심리를 자극시키면 제놈의 반혁명보험제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타산했습니다. 놈은 리금녀에게 당신의 아들이 몸은 비록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 천원수 주님으로 영생하고 있다. 그러니 천원수 주님의 어머니답게 가슴을 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면 아들을 꼭 만나는 것은 물론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다고 허황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신에 빠져있던 리금녀는 이때부터 마피룡놈의 부추김을 받으며 리제도를 반대하는 반효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리금녀는 자기 아들이 하늘의 천원수 주님이며 자기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것, 천원수 주님을 잘 모셔야 보살핌을 받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허황한 교리를 내놓고 벼락이라는 괴이한 종교 조직까지 비밀리에 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신에 물젖은 7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허황한 교리를 설교하면서 여러가지 종교 행사들을 벌려놓았습니다. 여는 자기 아들이 죽은 날을 천원수 주님의 생일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과 물건들을 거둬들이며 반신절 축제 행사라는 것을 벌려놓았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종교 조직을 상징한 깃발까지 만들었습니다. 큰 별은 천원수 주님을, 그 아래 7개의 작은 별들은 종교 조직에 망라진 성원들을 상징했습니다. 정말 허황하기 그지없습니다. 놈들은 천원수 주님을 받드는 새 세상을 세울 것을 맹세하고 이렇게 혈서까지 썼으며 당정책을 심히 중상하며 허황한 종교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보십시오. 미신에 홀리우면 제정신을 잃고 종교에 쉽게 물젖게 되며 종교에 빠지면 결국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반역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국이라는 반국가 종교 조직을 묻고 만왕의 왕국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은파군의 장명균, 사리원시의 김춘희 연년들입니다.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장명균, 김춘희 연년들은 근 50년 동안 비밀리에 종교를 믿어오면서 당정책을 믿지 않고 허황한 종교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서로 결탁한 장명균, 김춘희 년놈들은 2000년이 되면 주님이 강림하여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 생명과 벌을 주며 만왕의 왕국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호황한 교리를 내놓고 신념이 없는 불건전한 자들을 만왕의 왕국이라는 비밀 종교 조직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어리석게도 만왕의 왕국이라는 새 세상을 세운다고 하면서
사리원 씨와 은파군, 재룡군, 안악과 은초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입힐 십자 군병 옷까지 만들었고 많은 금가락지와 돈을 걸어모으며 책동하다가 각성된 군중의 신공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적들이 우리 내부에 들이밀고 있는 종교 출판 선전물들입니다. 적들은 이렇게 요란한 포근도 정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혁명진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종교 공세에 큰 기대를 걸고 종교 미신 침투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당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불폐성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종교 미신과 같은 반혁명 독소가 쉽게 침습하게 되며 결국 파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리원 시의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차독스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판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일시적인 생활난이 재개되자 여행수를 바라면서 미신에 빠져 전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독스는 한 전쟁인으로부터 서북쪽 방향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호황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교활한 점쟁인연이 차독순의 삼촌 한영이 이웃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차독순을 비법 올경이로 부추기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독순은 점쟁인연이 바라는 대로 이웃나라의 삼촌한테 가면 도움을 받는다, 몰래 갔다 와도 별일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법 월경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삼촌은 나이가 많아 이미 전에 사망하였고 삼촌의 자식들은 돈벌이 하러 어디론가 떠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차독스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찬눈 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헤매였고 천대와 멸시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길거리를 헤매는 차독순의 귓가에 어디선가 울리는 은은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독순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소리는 소탑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소탑교회는 목사의 위장된 신분을 가진 남조선 괴뢰 정탐기관 놈들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놈들이 갈 곳 없어 찾아오는 비법 올경자들에게 반공화국 종교교육을 주어 간첩으로 전락시키는 정탐모략 서굴이었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독순은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놈들로부터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 지하 종교망을 조직할 때 대한 간첩 임무를 받은 차독순녀는 다시 조국으로 나왔으며 법기관에 찾아와 거짓 자수를 하였습니다. 녀는 죄가를 따져 묻지 않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고맙게 여길 대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악용하여 간첩 임무 수행에 광분했습니다. 여는 생활 곤란을 내세우고 장사의 미명하에 함흥, 정진, 해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치면서 신념이 없는 불평불만자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기 종교와 미신을 믿던 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고 종교 교리를 선전했습니다. 녀는 사리원 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 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사독 승련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에 섞인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오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후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사독 승련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사상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신념이 없으면 종교 미신이 쉽게 침습하고 종교 미신은 악현과 같아 정당에는 반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종교 미신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종교 미신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적들의 종교 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들은 해외에 나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 교리를 주입시키기 위해 책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 속에 저놈들의 간첩놈들을 끼워넣고 종교 미신을 퍼뜨리기 위해 책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우리 사람들은 필요없이 교회나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종교 교리를 선전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증상하는 자들이 있으면 김일성 민족의 높은 자존심과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된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 남조선 것들이 종교 미신을 유포시키는 데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물이여 기념품이여 하면서 성경책을 비롯한 종교 선전물들과 종교 내용이 들어있는 물건들을 내돌리려 하거나 호텔, 식당, 유원지 같은 장소들에 떨구면 발견한 즉시 회수하여 안전보위기관에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 미신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이 공화국 형법은 미신행위를 하는 자들과 미신행위를 조장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그 정상에 따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을 교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신행위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손먹고 적들을 도와주는 리족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미신행위를 하지 말며 미신행위를 조장유포시키는 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사람들을 미신행위에 끌어들여 돈과 물건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적들의 책동을 도와주는 리족행위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미신행위를 조장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반혁명 적대 행위를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종교를 믿으며 종교를 부식시키기 위해 책동하던 자들이 예외 없이 반혁명의 길로 굴러 떨어진 역사의 교훈을 한지도 잊지 말고 종교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자기 주위에서 종교 수로를 써가며 종교에 대해 선전하는 현상, 종교적인 놀이를 부르거나 식사 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현상, 기도문이나 주문 같은 것을 열심히 외우는 자들이 없는가를 예리하게 살피며 그 사소한 요소라도 발견하면 제때에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수들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주체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총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은 절대로 홈을 써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적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종교 미신 침투 책동을 철저히 짚으셔버림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성군으로 존엄 높은 우리 조국의 불패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갑시다.